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하루에 한건 정도씩 모든 부품을 준비하시고 이제 저희한테 조립을 의뢰를 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제품을 만약에 한 곳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조립까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만약에 구매하실 때 조립을 하시면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일반 사설 업체 연락을 하시면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더쌀 거라고 생각하신 거는 큰 오산이에요. 우선은 제가 출장을 갔는데요. 각종 부품부터 이제 케이스까지 이렇게 다 조립이 돼 있어요. 케이스는 뭐 튜닝용이 아니라서 이제 기본 조립비만 받는 거고요. 물어보실 때 조립을 하시고 USB까지 구매를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설치비를 받는 거예요. 윈도우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USB가 있으셔도 비용은 추가가 되세요. 우선은 조립까지 하셔서 약간은 저렴하게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조립하는 방법을 너무 많이 올렸죠. 그리고 이제 기사분이 현장에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사진을 제대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이제 후기로 올려야 되는 거고 나중에 제가 직접 이제 조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상세하게 부품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번 조립은 너무 간단하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메인보드에 CPU랑 쿨러, 메모리를 조립하는 거겠죠.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은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을 했어요. 그 CPU 장착하실 때 어떤 분들은 CPU 존재 자체를 모르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CPU인지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쿨러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조립 잘 하셨냐 물어보면 조립 잘 했대요. 그런데 막상 CPU 쿨러를 뜯어보면 CPU가 없어요. 또 CPU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CPU는요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조그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쿨러와 방열판 쿨러죠. 방열판 쿨러와 이제 메모리를 장착을 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쿨러가 따로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한결 수월했겠죠. 그런데 뭐 시간 차이는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방열판 쿨러를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인보드에 맞게끔 이제 조립을 한 상태고요. 이대로 장착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양이 높지 않으면 굳이 이런 쿨러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좋게 보이긴 한데 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컴퓨터는 세우는 입장이고요. 세워놓고 무게가 계속 밑으로 처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아마 초보 분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식일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쪽이 뜨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장착을 하고 SSD를 장착하고 이후에 이제 각 케이블을 다 연결까지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케이스 케이블과 메인보드 어디에 연결하는지를 모르시는데요. 설명서를 잘 보시면 구조는 대충 파악이 돼요.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컴퓨터 수리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조립부터 가르쳐요. 조립부터. 그 이후에 부품 호환이라든가 윈도우 설치라든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치는 건데요. 가장 쉬우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겠죠. 바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윈도우 USB가 있으신데
이제 직접 설치하시기는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설치까지 도와드렸어요. 최저가부터 이제 각종 드라이버 설치까지 마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잘 되죠. 이 모든 과정이 한 30, 아니야, 30분은 아니고요. 한 4, 50분은 된것 같은데, 이 케이스가 튜닝용이 아니라 그만큼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신 쿨러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시간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돼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